디즈니 월드 같은 월마트에 왔습니다. 이 월마트가 어딘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팜파크웨이입니다. 8990 팜파크웨이 올랜도 월마트 이렇게 검색하시면 될 거예요. 지금 9시가 다 돼가는데 관광지역이라 굉장히 물건이 많은 월마트입니다. 제가 디즈니 월드에서 지금 나오다가 들린 건데 거길 지나칠 수가 없더라고요. 들어가서 신제품 위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밤중이 대낮 같은 월마트이고요. 이런 관광객들용 티셔츠가 있습니다. 올랜도 플로리다. 1895년부터 지어지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이 동네가 그렇게 역사가 긴 동네가 아니에요. 학생님들, 제가 여기 오면 정신 혼미해지는 거 아시죠? 플로리다 관광객 아이템들이 있습니다. 플로리다 티셔츠들, 로컬 사람들이야 올랜도 플로리다 이런 가방 들겠어요? 웬만하면 월마트에서 디즈니 티셔츠를 안 사려고 했지만 여기 오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저 스티치 반바지 보세요. 미키도 지금 세트가 있습니다. 이 월마트가 유니버셜과 디즈니 그 중간쯤이거든요. 완전 관광객 월마트라 수영복도 종류가 많습니다. 우리 동네에선 수영복 1년 내내 파는 거죠. 디즈니 옷을 사지 말고 디즈니 주식을 사자 이렇게 결심을 했지만 네, 디즈니 안 간 날, 가고 싶은데 안 간 날 한 주씩 사는 거고요. 오늘은 어차피 나와서 지금 매직킹덤 뛰고 왔기 때문에 이 기운을 몰아서 이런 걸 좀 사줘야 될 것 같아요. 이건 후디 원피스잖아요. 미키마우스 미니마우스 세트 가격은 17불이고요. 나 이렇게 어깨에 내놓는 건 좀 그렇단 말이에요. 스티치 미키미니, 이거 너무 귀여운데. 이건 뭐랄까 주머니도 앞에 달려있고 이걸 작은 사이즈 입으면 너무 짧잖아요. 안에 반바지 입어야 되겠지만 오버사이즈 입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색은 좀 흐려서 그렇고 저 스티치 저런 건 괜찮잖아요. 또 편해 보이는데 그냥 집에서 입으면 잠옷이고 진한 색 옷은 반바지 입고 나갈 수도 있는 디즈니 가보세요. 그냥 잠옷바지 입고 다니는 사람도 많아요. 이게 사이즈가 라지인데 11, 13이잖아요. 뭔가 이거 13세라는 거고 디즈니에서 사는 거보다 값이 거의 반인데 얇거든요. 그러니까 얇아서 좋은 게 뭐냐? 시원합니다. 이것도 괜찮은데? 여기 성분한 사람 저만 있는 거 아니고요. 모든 사람들이 마구 짚고 있습니다. 키 아가들 옷 보세요. 저 벨, 3살용. 너무 귀엽잖아요. 캐릭터별로 있습니다. 이 신데렐라 공주 옷도 너무 귀엽고 이건 아이들 입고 다니기도 편하게 돼 있어요. 엘사 있죠? 프린세스 티아나 있고 아리엘 있고 모든 공주가 다 있어요. 너무 치렁치렁하면 다니기가 힘든데 이렇게 하고 다니면 얼마나 좋겠어요? 3살, 4살, 5살 어린이 있는 집은 공주 옷을 여기서 다 사면 됩니다. 그러니까 가격은 23불 정도 합니다. 어린이용 가벼운 백팩 20불씩이고요. 미키마우스 있고 스티치 미니 마우스 있고 이 7불짜리 보조 가방도 마음에 들어요. 요거는 지금 지퍼가 있고 이 끈이 굉장히 두껍습니다. 그리고 가볍죠? 어른용 박스티 이게 뭐랄까 이게 크랍티보다 예쁘진 않은데 이 새초로만 미니 마우스 이건 15불이고요. 미키 프렌즈 이것도 15불입니다. 오늘 제가 들고 나온 가방 저기 스티치 매달려 있죠? 10불? 이게 세상 편해요. 2단이면서 가벼워서 디즈니 갈 때 배에 조그만 지갑 넣고 뒤에 폰 넣고 분할이 돼 있어서 굉장히 편해요. 오히려 이 벨트백보다 편합니다. 이렇게 지퍼가 하나인 건 쓰기가 불편하거든요. 그러나 다시 봐도 스티치가 최고입니다. 디즈니 월드 안에 들어가서 비 오면 이 판초를 사면 하나에 거의 15불 뭐 이럴 거예요. 여긴 6불입니다. 예전에 3불 때부터 시작했는데 지금 가격이 6불까지 갔네요. 우리 스티치를 좋아해도 이 운동화는 굽 문제가 있어서 지금 구입할 수가 없는데 이건 25불입니다. 아이들 데리고 디즈니 가면 캐릭터한테 사인을 받는단 말이죠. 딱 여기서 이런 걸 사가면 사인 받는 노트로 쓸 수 있죠. 어린이용 컵, 식기 이런 것도 디즈니 월드보다는 훨씬 저렴합니다. 네, 여기가 월마트인지 디즈니 월드인지 알 수 없죠. 인형들을 쫙 파는데 이 같은 종류의 인형들이 디즈니에 가면 가격이 2배, 3배까지 하거든요. 이 통로에도 전체 디즈니 물건이고 티셔츠들도 끝도 없이 많이 걸려 있어요. 여기는 비치 타월과 워러 슈즈 이런 게 있고요. 어린이들 물놀이 용품
이건 스트롤러에 거는 팬인데 아이들 유모차마다 걸려 있더라고요. 가격은 15불입니다. 올라와서 짐 가방 늘어난 분들을 위한 러기지 좀 싼 거 뭐 80불씩 팔고 있고요. 저기 너무 귀여운 미니마우스 스티치 이런 캐리어가 있어요. 아, 이런 거 보면 하나 사고 싶은데 손잡이가 저렇게 앞으로 쭉 끄는 좀 특이하게 생겼네요. 저 카즈 탐납니다. 이런 걸 손주가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트래블 사이즈, 치약, 뭐 칫솔, 뭐 샴푸, 비누 이런 거 파는 곳이고요. 오호라 물총, 스플래시 펌퍼. 진작 이런 걸 봤으면 이런 걸 사는 건데 인어공주, 스티치, 미키 미니 마우스 뭐 다 있어요. 스파이더맨도 있고 가격은 10불입니다. 여기는 한 섹션이 전부 튜브 팔고 있고요. 어린이들 도시락 그리고 텀블러 팔고 있습니다. 어린이용 작은 사이즈 텀블러는 뭐 12불, 15불 그래요. 디즈니나 유니버셜 물건 외에도 이 월마트에 물건이 많습니다. 이 도마 종류 보세요. 정말 종류별로 다 있죠. 칼도 일반 월마트에 비해서 종류가 화려합니다. 부엌용 가위 2개 세트에 14불. 이 블레이드 커버 있는 것은 가격이 5불이고요. 유세린 센스티브 미네랄. 이게 뉴라고 되어 있지만 열어보니까 작년에 산 것과 약간 패키지, 그러니까 포장만 바뀌었지 내용은 그렇게 크게 다를 것 같지 않아요. 어쨌든 10불이면 저렴하니까 하나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블루 리자드도 지금 펌프형만 남아있네요. 요 스틱은 사이즈가 너무 작고요. 애프터선 제품이고요. 그러니까 알로에베라 비타민 E 들어서 햇빛을 너무 받은 다음에 이제 진정용으로 사용하는 거죠. 가격은 5불 50입니다. 쿠웨이트에서 특이한 게 있네요. SPF 50 울트라 징크 선스크린. 가격은 6불 50인데요. 징크 옥사이드 선스크린인데 이렇게 크림통에 들어있습니다. 이건 뭔지 큰 병이 3불 18센트거든요. 그런데 스페니쉬로만 써있어서 뭔지 추측할 수밖에 없는데 락톨 유레아? 락틱 애시드와 유레아가 들어있는 바디크림이라는 건가? 이게 뭐냐, 수영장에서 던지는 볼이잖아요. 눌러보면 누구 머리에 맞아도 그렇게 아프지 않을, 세게 맞아도 뭐 그렇게 시비 붙지 않을 정도의 그런 공입니다. 하나 사갈까? 스탠리 보온병이라고 해야 되나? 그냥 이걸 텀블러라고 하기엔 너무 크잖아요. 가격은 25불입니다 이렇게 들고 다닐 수 있는 거예요? 보온행 보온이 24시간 된다. 굉장히 실한 아이템으로 보이네요. 세라비 페이셜 클렌저 미니 사이즈 하나 붙은 게 16불 54입니다. 월마트에 있는 하드캔디 브랜드에서 아이스틱이 나와 있네요. 이건 가격이 6불밖에 안 해요. 이런 실버 컬러 약간 탐납니다. 이 블루나 핑크는 바를 일이 뭐가 있겠어요. 헤어 툴도 이 월마트에 정말 종류별로 없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 레브론 브러쉬 사이즈 작은 거 30불대에 아마존 세일에서 샀잖아요. 여긴 종류가 더 많아요. 이건 뭘까? 요건 30불입니다. 볼륨아이징 드라이어. 용도는 같은데 모양도 예쁘고 가격은 딱 반이에요. 인피니티 프로 제품. 이것도 뭐 같은 종류인데 40불이고요. 이렇게 돌아가지 않는 그냥 빗으면서 말려주는 이런 브러쉬도 40불. 네 맞습니다. 이제 헤어툴은 그만 사야 돼요. 그 와중에 이 레브론 신제품은 무엇일까요? 이게 뉴 딱 써 있잖아요. 25불. 비치웨이버처럼 그렇게 돌아가는 것 같지는 않고 그냥 컬링 아이런 같은데 신제품이라 또 눈에 띄네요. 이건 1.5인치짜리입니다. 마스크 시트도 3불, 뭐 4불 이렇게 많이 종류별로 팔고 있고요. 히어로 여드름 제품 쫙 있고 놀러오면 여드름 많이 나는 거잖아요. 이 한후 제품 다크스파 브라이트닝 패치 니들 패치인데요. 이게 6개에 5불 32. 이런 패치들은 그냥 한번 누르는데 1불씩 쓰는 거예요. 여드름이 올라와서 그게 다크스파 될 것 같은 두려움이 있다 하면 아예 초반에 이런 걸로 눌러주는 거죠. 다음 달 9월 달에 매직킹덤 할로윈 파티를 예약하고 왔는데 제 눈썹이 없습니다. 할로윈 파티에 붙일 눈썹이 없어요. 온라인 주문할 수도 있겠지만 직접 보고 산다 할 때는 월마트가 가장 저렴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이건 라인이 없는 네이키드 래시라고 돼 있고 뉴 내추럴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조각 눈썹 붙일 수도 있겠지만 이걸 사갈까 봐요. 네, 이 월마트는 메디슨 루이드도 팝니다. 월마트에 여행용 미니 소스를 팝니다. 웬일이야 귀여운 거. 이 카인더 소스도 지금 미니가 있어요. 전부 1불인데 놀러 갈 때 이런 거 갖고 가면 되잖아요.
허니 머스터드 1불, 이 멕시카나 소스 1불. 이건 뭐야? 이건 나 모르는 건데 바베큐 소스 같거든요. 일단 카인더 디핑 소스들도 다 1불에 팔고요. 핫소스 이런 거 들고 다니기 괜찮겠네요. 이 거대한 월마트를 지금 빙산의 일각만 뒤졌는데 지금 너무 늦어서 집에 가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아침 7시에 나와서 지금 밤 거의 10시가 다 돼갑니다. 백세님들 저는 이만 들어가 볼게요. 디즈니 월드나 유니버셜 놀러 오시는 분들은 디즈니 월드 같은 월마트에서 소소한 쇼핑도 즐겁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라니마우스의 다음 긍정생활 루틴에서 만나요. 오늘은 왜 가족이 전부 나와 계세요? 이 어르신이 커플인지 몰랐어요. 그리고 저기 베이비 터를이 뭔 걸 먹고 있습니다. 애니멀 킹덤에 8시에 들어왔는데요. 제가 이 어르신 식사하는 구경하는 걸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일찍 왔는데 식사 시간이 아직 안 됐나? 오늘은 왠지 다 가족이 총 출동해서 이렇게 커플로 있으니까 너무 사이가 좋아 보여요. 이 어르신이 뭐랄까 저의 그 어르신 생활 가이드거든요. 화가 막 올라온다, 노여움이 일어난다 할 때 이 어르신을 보면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거북이의 특성상 팔다리가 짧잖아요. 빨리빨리 움직일 수가 없어서 누가 와서 자기를 건드릴 때 반격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화가 점점 나는 게 나이 들면 그렇다. 근데 오늘 또 여기서 배우는 게 있죠? 커플로 이렇게 사이가 좋으면 화가 덜 난다. 저에게 이 애니멀 킹덤 거북이 어르신은 힐링입니다. 항상 볼 때마다 제가 느끼고 배우는 게 있어요. 나이 든 커플이 사이좋게 저렇게 알콩달콩 할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뭔가 이렇게 한 사람이 좀 져주든지, 한 사람이 성질을 누그러뜨리든지, 아니면 아이고 함께 늙어가야지 하면서 봐주던지 뭐 어떻게 해야 되는데 젊었을 때처럼 계속 자기 성격대로 살겠다 이렇게 고집을 피우면 힘들어요. 뭔가 어머 뽀뽀한 거야 지금? 저렇게 사이가 좋다고? 막 도란도란 얘기하는 게 보여요. 얼굴 표정도 다 보입니다. 이게 가까이서 보면 무슨 얘기하는 것처럼 보이고, 애니멀 킹덤에 와서 다른 사람들은 판도라타로 다 갔겠지만 이 거북이를 봄으로써 오늘 할 일은 다 했고 저렇게까지 사이가 좋을 일인가 좀 심하다 그런 생각도 들고 어머 저렇게 입을 막 벌려서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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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짝 물어준 거예요? 제 애정 표현이잖아 저거는. 저번에 화내셨을 때보다 더 재밌어요 뭔가 어르신. 이 각도에서 커플 사진 한 장 찍어드리고요. 대박, 제가 미키미니 사진 찍고 그리고 사파리도 탔거든요. 나왔더니 어르신이 식사를 하고 계세요. 제 코앞에서 드시고 계십니다. 식판이 4개인 거 보니까 다른 거북이 어르신들도 계셨던 것 같은데 지금 안 보이고 두 분이 계시거든요. 여기 식단 보세요. 약간의 뭔가 사료도 있는데 거의 야채식입니다. 엄청난 샐러드. 제가 항상 뺏어 먹어요. 근처에 가면 이 어르신이 화를 냅니다. 가끔 저에게 피부가 왜 좋아졌냐, 컨디션이 좋아 보인다. 일정 나이 이후에는 뭐 바르고 관리 이런 게 그렇게 크게 영향을 주지 않아요. 뭐 잘 먹고 잘 자면 좋겠죠. 그런데 그런 걸 기본적으로 다 한다고 할 때 삶에 있어서 어떤 스트레스라든지 그냥 뭔가 그냥 자잘한 걱정들이라든지 이런 걸 날려버릴 수 있는 요소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항상 애니멀 킹덤에 들어옵니다. 저는 이 거북이 어르신들 식사하는 게 제 최고의 힐링이고 또 어르신들 꽁냥꽁냥 하는 걸 보면서 삶의 가르침도 얻고. 케일, 캐럿, 레러스. 오늘 저보다 식단이 좋으네요. 저는 이제 애니멀 킹덤에서 매직 킹덤 넘어갈 거라 기름진 음식이 예정되어 있는 데 반해서 우리 거북이 어르신께서는 아침부터 정말 트레이에 얼굴을 다 넣고 가득 음식을 입에 물었는데 양이 작지가 않아요. 굉장히 많은 양을 먹습니다. 거기서 또 배울 수 있는 게 있죠. 나이 들어서 날씬해야 된다, 막 일정 킬로그램을 유지해야 된다 하고 안 드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럼 안 됩니다. 체중이 너무 없으면 정말 한순간에 기력이 확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이 거북이 어르신들처럼 건강식을 양을 많이 먹어야 돼요.
그래야 기력 떨어지지 않고 계속 이 생활 유지할 수 있습니다. 타겟 원정을 왔는데요. 우리 집 앞 타겟이 아니고 여기는 올랜도 프리미엄 아울렛 옆에 있는 타겟입니다. 신형 타겟이고요. 요즘 제가 성공템이 전부 타겟에서 산 거라 이 질리게 매일 입고 있는 옷도 타겟 옷이잖아요. 한번 들어가서 뒤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랜도 프리미엄 아울렛 파인랜드 있는데요. 여기 있는 디즈니 용품도 팝니다. 여기는 지금 8불입니다. 그럼 좀 오버프라이스인데? 이 타겟 지점에는 이 와인셀러가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그로서리 아이템 팔면서 뒤에서는 술가게가 있고요. 여기가 와인만 파는 게 아니라 뭐 보드카부터 다 팔고 있습니다. 타겟은 또 디즈니 용품이 잔뜩 파는데요. 아울렛이 길 건너 두 개로 나눠져 있는데 그 삭스 피프스 아울렛 있는 쪽 옆에 엄청난 몰이 있어요. 여기 쉑쉑 버거도 있고 타겟도 있고 또 스포츠 레스토랑 등등, 회전 초밥 등등, 여기가 엄청나게 지금 발전을 해서 없는 게 없는데요. 이 와중에 이거 뭐냐, 이거 9불짜리 나 이거 하나 사줘야 될 것 같은데. 여기가 디즈니냐 타겟이냐 또 그렇죠. 월마트보다 티셔츠 더 많은 것 같아요. 디즈니월드 놀러 오시는 분들은 이 타겟 아니면 그 월마트 뒤지면 디즈니 월드 안에 있는 가게보다 훨씬 저렴하게 디즈니 캐릭터 용품 또 어린이 용품 선물 그런 거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이 매장이 백화점보다도 더 퍼스널 케어 화장품들이 진열이 잘 되어 있습니다. 남자 화장품 이렇게 넓게 진열된 데가 또 어디가 있겠어요? 드디어 신형 선스크린이 들어왔습니다. 이게 작년과 똑같은 포뮬러일지는 모르나 일단 병이라도 바꿨다는 건 올해 새로 찍었다는 거잖아요. 지금 비타민이 들어있는 스틱 14g짜리가 8불 29이고요. SPF 50 미네랄 선스크린이 13불입니다. 세탈필 오일 프리 페이셜 모이스처라이저 이것도 지금 새 박스로 나왔고요. 가격은 15불이고요. 아마 포뮬러는 똑같은 것 같은데 병을 바꿨어요. 회사들은 어차피 이걸 대량으로 찍으니까 이걸 해마다 새로 이렇게 패키지를 바꾸는데 이 새로 바뀐 패키지가 아무래도 새로 찍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전 패키지를 사면 예전에 찍은 거고. 코아포에서도 이게 손발 감싸는 마스크가 나왔어요. 가격은 5불. 좀 비싼 거 아닌가? 10분씩 감싸줘라. 아쿠아포 스틱이 사이즈는 작은데 이게 3개 들어서 지금 12불이거든요. 지금 바셀린 스틱 없잖아요. 여기 다 팔렸습니다. 7불이었죠? 다 팔렸어요. 코스코 세일을 할 때 더 샀어야 됩니다. 타겟 브랜드에서 에크니 케어 시스템이 나왔어요. 클렌저 토너, 트리먼. 가격이 13불 89니까 가장 저렴하게 에크니 케어 시작할 수 있는 제품이 아닐까 하고요. 디페린에서도 살리실산 패치가 나왔습니다. 엄청난 패치들이 있는데 이 고급형 패치들은 가격이 이렇게 비싸단 말이에요. 나이아시나마이드 살리실산 들어있다고 약간 고급화 해놨지만 이게 지금 18개인가 들어서 가격이 13불 99. 이 브랜드도 스파 트리먼 연고와 이 패치가 같이 나와 있습니다. 처음 보는 브랜드인데 이것도 에크니 브랜드예요. 그래서부터 시작해서 첫 번째 달에는 이걸 쓰고 두 번째 달에는 이걸 쓰고 세 번째 달에는 이걸 써라. 메인테인으로 이걸 쓰라는 건데 클렌저에는 살리실산이 들어있고요. 데이크림에는 아젤라겟시드가 들어있고 나이아시나마이드 들어있고 저녁에 바르는 크림에 레티놀이 들어있습니다. 시스템이 36불이니까 뉴트로지나 아침 저녁용 크림을 사는 것보다 조금 저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거 뭐야, 월마트에서 샀는데 타겟에도 같은 상품이 있네요. 운동하는 친구들과 친하게 지내고 운동복을 사면서 지내면 아마 건강생활에 도움이 됩니다. 백세님들 요즘 제 생활이 별게 없어요. 전부 운동하지 않으면 뭐 운동복 사지 않으면 뭐 잠바서 건강식 먹고 그런 게 단데 어쨌든 이 여름 저도 건강하게 보낼 테니 우리 백세님들도 건강한 하루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도 백세관리 클럽을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꼭 채널 구독하시고 함께하는 건강관리 백세관리 클럽에 조인하시기 바랍니다.